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. 일단 광고 정책에 대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. 그 채널 오픈 이후, 작년 8월 오픈 이후 광고를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 그나마 한 개 딱 두 개인데, 하나는 그 그릴 그거 제품만 받아가지고 그 영상에 노출하는 거 하나랑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여러분이 구우신 고기를 맛보신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기를 굽기를 원할 겁니다. 사실 이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. 셰프에서 광고 의뢰해 주셔가지고 했는데, 그것도 광고비를 제가 돈으로 받지 않고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 키트를 박스로 보내드렸습니다. 돈 안 주셔도 되고 광고가 마음에 들면 저한테 돈 주지 말고 제품을 구독자분들한테 주십시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제가 유료 광고 진행한 게 하나도 없고, 뒤에 세팅해 주신 거는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. 근데 그 파트에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. 그 파트의 중요한 역할은 이제 그 홍석천 형님이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신 거고, 한 달에 한 번 영상 올라갈 때 함께 합니다, 그것만 좀 내보내 줬으면 좋겠다, 저도 이제 이걸 쓰고 있잖아요,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밖에 없고, 그 외에 제품 광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.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거는 201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. 2020년 1월 1일에 누가 와가지고 광고하십시다 승우아빠 하기, 그래가지고 아,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런 거 들어오면은 저는 하겠죠. 하지만 2019년에는 계획이 없고, 채널 오픈한 이후로도 광고한 게 없습니다. 영상에 나오는 광고만 스킵 안 해주고 해주셔도 그 자비스한테 월급 주고요,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거 다 사는 원가 다 나오고, 뭐 승우한테 장난감 한두 개 사줄 수 있는 돈은 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따로 안 해도 되고, 어차피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. 제가 본업이 있는 이상은 뭐 쪼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돈을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도 되게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저는 다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. 그러니까 영상 광고는 다 보라 이 말입니다. 네.